안녕 여러분, 키오예요. 오늘은 뭘 해볼 거냐면 알바 가기 전 겟레디 위드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요 근래에 알바를 시작했어요. 사실 요 근래는 아니고 거의 한달 넘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얘기도 하면서 알바 가기 전에 빨리 준비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머리를 묶고 머리를 꽂고. 너무 바보 같잖아. 자,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얼굴에 패드. 이게 뭐냐면 제주 탄산수 디필링 패드라고, 원래 기존 필링 패드는 이렇게 씻기 전에 이렇게 한번 닦아내고서 얼굴을 한번 이렇게 하고서 씻어내는 용으로 많이 나왔잖아요. 근데 얘는 특이하게 닦아내고 그 다음에 그냥 이렇게 흡수시키면 되는 그런 제품이에요. 여기 보면은 이렇게 양쪽 면이 좀 질감이 달라요. 한쪽은 볼록볼록 튀어나와 있고 한쪽은 그냥 이렇게 약간 부들부들한 면이라서 처음에 일단 볼록볼록한 면으로 필링을 해주고 그 다음에 부드러운 면으로 약간 좀 다듬어주는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겟레디 위드미를 진짜 오랜만에 찍어가지고 좀 오랜만에 재밌는데? 이게 뭔가 일을 하게 되면 화장을 좀 의무적으로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냥 어느 정도 어느 정도 기준에만 맞춰서 굳이 막 엄청 잘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쵸? 다음은 이거. 톡톡톡 두드려서 흡수를 시켜주고요. 똥퍼프를 물에 묻혔어요. 사실 좀 쓰긴 썼는데 한 번만 쓰고 버리긴 좀 아까워서. 하고 요거는 컬러 코렉터 민트 베이지. 이거 아리따움 거예요. 이거 옛날에 한창 유행하던 건데 아직 저제 화장대에 남아 있어서. 제가 여기 이렇게 코 옆에 요새 이렇게 붉은기가 좀 많이 보여가지고, 그래서 요새는 이걸로 붉은기를 좀 잡아주고서 화장을 시작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약간 펜처럼 해서 하면 나와요. 붉은기 유독 심한 부분? 이러니까 진짜 바보 같잖아. 하고 그 다음에 요거 빨리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컬러 코렉터 붉은색인데 잘안 보이네 이거. 요걸로는 다크서클. 화면상에서는 지금 다크서클 잘안 보이긴 하는데 제가 좀 은근히 또 다크서클 있거든요, 늦게 자가지고. 요걸로 다크서클 커버에 되게 좋아요. 잘 되더라고요, 커버가. 그래서 두드려줍니다. 됐고요. 사실 저는 좀 이마는 제가 앞머리를 요새 내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마는 조금 신경을 덜 쓰는 편이긴 해요. 어차피 안 보이니까. 자, 다음은 요새 아주 잘 쓰고 있는 에스쁘아 파운데이션. 얘는 좀 흐르는 재질이고, 그리고 엄청 발색이 잘 돼서, 굳이 많이 바를 필요는 없어요. 조금만. 뭔가 약간 광나고 촉촉한 느낌. 근데 조심해야 돼요. 여기서 손 대면 그 지문자국 이렇게 찍힐 수 있어서. 자, 다음은 노세범 파우더. 이걸로 조금 파우더 처리를 해줄 거예요. 왜냐면은 얘는 좀잘 밀리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그거를 방지하기 하려고 파우더 처리를 해줄 겁니다. 어우 재채기다. 자, 다음은 블러셔. 저는 화장을 좀 빨리 하고 싶을 때는 블러셔를 먼저 하는 편이에요. 요거 한첫 번째 거는 쓰리 컨셉 아이즈의 페이스 블러쉬 누드 피치. 진짜 많이 썼죠?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색깔이 뭔가 자연스럽게 예뻐요. 제가 요새 하는 알바는 캐셔 알바거든요. 마트에서 이렇게 물건 찍어주는 거를 하는데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제가 항상 마트에 가서 구매만 해봤지, 거기서 찍어주는 거는 처음이잖아요. 근데 뭔가 너무 제가 너무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겠지만, 좀 뭔가 마트 놀이하는 느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그런 로망 같은 거좀 있잖아요. 삑! 2,000원입니다. 그런 느낌?
이거 진짜 재밌더라고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요거. 요거는 이니스프리 미네랄 블러셔 리얼 라즈베리 핑크래요. 라즈베리 같은 느낌은 아닌데. 요것도 발색이 굉장히 진하기 때문에 진짜 소량 묻혀서. 이걸로는 진짜 이 딱 광대 부분 있죠. 여기만. 살짝. 다 됐으면 이제 눈썹을 그려줄 거예요. 눈썹은. 눈썹도 너무 진하지 않게. 왜냐면 앞머리가 내려오면 여기 이렇게 마주치는 부분 있죠. 눈썹이 진해지면 이 앞머리랑 겹쳐서 더 진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눈썹은 요새 그냥 연하게 그려요. 근데 항상 그 어딜 가든 뭔가 그런 사람을 손님을 마주치는 그런 직업을 하게 되면 그런 거에 대한 걱정을 하잖아요. 약간 진상 손님 같은 거. 근데 지금 제가 알바하는 곳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어서 그래서 사실 그런 사람 마주할 기회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물론 종종 있어요. 좀 까칠한 분들 좀 계시긴 하지만 그런 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다만 저는 이제 마감을 하거든요. 마감을 하는데 그런 정산하는 거? 그게 안 맞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사람이 많으면 정신이 없는데 현금을 은근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저는 진짜 몰랐어요. 저는 맨날 카드밖에 안 써가지고. 그래서 현금 쓰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거를 이제 막 동전을 막 계산해서 줘야 되잖아요. 물론 포스기에 그게 나와요. 잔돈이 얼마를 줘야 되는지. 근데 그래도 진짜 그 막 편의점 알바하시고 막 이렇게 하셨던 분들은 공감하실 텐데 이게 딱 머리가 딱 뇌 정지가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얼마 몇백 원 있으니까 100원 잔돈은 이걸로 드릴게요. 갑자기 포스기 이미 다 결제 완료했는데 그럴 때 정말 당황스러워요. 그런 것만 빼면. 그래서 이제 가끔 이렇게 계산이 안 맞을 때가 좀 종종 있긴 했는데 그래도 진짜 재밌는 것 같아요. 요새는 또 그 마감하는 것도 재밌어가지고 뭔가 이제 끝날 시간이 기다려져요. 자, 이제 눈화장. 눈화장은 로즈 쇼콜라떼. 살색보다 살짝 톤다운 된 색이긴 한데 뭔가 눈에 자연스럽게 얹을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가지고 아예 애교살까지 다 발라버려요. 발라버린다니까 되게 웃기네. 저는 사실 대학교를 이제 졸업하고서 대학교를 저는 2년제를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대학교도 일찍 졸업을 했고 거기다가 사회생활을 진짜 일찍 시작했으니까 그만큼 또 일도 되게 다양한 일을 많이 해봤거든요. 그런데 진짜 되게 금방 그만뒀던 일들도 있고 좀 오래 했었던 일들도 있긴 한데 지금 이제 물론 한 달밖에 안 돼서 나중에 생각이 또 바뀔 수도 있긴 하겠지만 지금은 뭔가 그래도 운이 좋게 좀 저의 적성에 좀 잘 맞는 일을 구한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좀 그런 거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 일할 때 너무 한가한 거. 그러면 시간도 되게 안 가고 그 시간을 보내는 게 너무 고역이라서. 근데 지금은 너무 바쁘고 정신이 없으니까 이게 남들한테는 그게 무슨 꿀알바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근데 또 움직이는 거를 저는 좋아해가지고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제가 27살이니까 사실 이제 27인데 지금 벌써 12월이니까 거의 28살이 됐다고 해도 다름이 없겠죠. 사실 28살에 알바를 하는 거 자체가 물론 알바생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조금 부모님들은 걱정을 하세요. 그래서 내가 너무 걱정을 끼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이 화장하다 말고 얘기가 너무 무거운 쪽으로 흐르긴 하는데 약간 물론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것도 있고 막 이런데 인생의 살짝 방향을 지금 살짝 잃은 느낌? 좀 방황을 하는 느낌이에요. 그렇다고 저는 사실 회사를 들어가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고 하여튼 그래서 여러모로 좀 재밌기도 한데 근데 진짜 정말 걱정이 많은 한때예요. 요새가 이제. 근데 사실 이 고민은 누군가한테 이렇게 달라고 해서 해답을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제 스스로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요새는 좀 생각도 많이 하게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새해가 다가오니까 조금 더 생각이 많아지긴 해요, 진짜. 자, 눈화장은 아이섀도우는 이 정도만 하고 저는 약간 미간이 그래도 어느 정도 길이가 살짝 있는 편이어서 그렇다고 넓다고는 얘기 못하겠어요. 근데 하여튼 저 제 기준은 조금 그래도 살짝만 좀 더 가까웠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거를 좀 살짝 커버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밝은 걸로 앞머리를 이렇게 이 앞에 광택이 돌면서 뭔가 좀 더 좁아 보이는 느낌. 제 내 비주얼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애교살까지 어느 정도 좀 볼륨을 줬으면 이제 요거 코지 터치 단종됐던 것 같아요. 찾아보니까 없더라고요. 하여튼 저한테는 남아있어서 계속 요걸 씁니다. 약간 복숭아 느낌 나는 색깔? 요거다가 애교살 밑에 있죠. 진짜 살짝 살짝만 해줍니다. 애교살에 그냥 하이라이터만 해놓으면 약간 뭐라고 할까 눈 밑이 약간 아이라인도 나중에 번지면 뭔가 푸른 느낌이 살짝 돌아서 그래서 요거를 살짝 해놔주면은 뭔가 혈색 있는 느낌? 굳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하고 눈 앞머리 여기도 이렇게 해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 아이라인 거의 다 됐어요. 사실 저는 좀 뭔가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이 항상 있긴 하거든요. 뭔가 세상이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결혼도 빨리 해야 될 것만 같고 뭔가 빨리 성공을 해야 될 것만 같고 이런 거에 대해서 항상 사회가 우리한테 너무 강박관념을 심어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좀 이번에 알바를 시작한 것도 사실은 그렇잖아요. 정말 보편적인 기준에서 생각해보면 20대 후반에 사실은 웬만하면 일자리를 구해서 직장을 구해가지고 취직을 하길 원하는데 그게 맞다고 생각을 많이 하니까 근데 사실 저는 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그동안 계속해서 일을 해왔고 그러면서 항상 뭔가 매너리즘에 시달리는 것도 그렇고 사실 내가 진짜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런 시간을 가지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남들은 좀 나보다 빨리 갈지 모르겠지만 나는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 그래서 사실 요새 되게 저는 좋아요. 부모님들도 그렇고 사실 저를 주변에서 걱정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은데 왜냐면 한동안 또 제가 백수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맨날 집에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집에만 있는 게 너무 뭔가 답답하고 이랬는데 이제는 약간 의무적으로라도 아무리 겨울이고 춥지만 의무적으로라도 이렇게 걸어 다녀야 되니까 그런 것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걸어가면서 생각할 시간도 있고 아 짝짝이로 그렸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아이라인까지 해줬으면 눈 밑에 자 이제 입술을 바를 겁니다. 플레이 101 펜슬 5번 입술을 오버립 해주고 그다음에 사실 제가 사실 겟레디 위드미 할 때 화장품이 늘상 쓰는 게 좀 비슷비슷해가지고 아 지금 입술이 좀 터가지고 각질이 좀 남아있는 게 있어요. 이거를 지금 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떼면 더 수습이 안 돼서 좋아. 이 정도로 일단 메이크업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저는 앞머리를 감고 왔고요. 지금 앞머리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아까 앞머리를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핀을 꽂아놨으니까 여기 자국이 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앞머리를 아무리 감고 와도 얘가 이렇게 딱 안 오므라들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럴 때는 드라이기를 해주면 됩니다.
숨 막혀. 일단 이렇게 하면 얼추 갈라져 있던 부분이 조금 붙어요. 하고 이제 요거 요걸로 앞머리를 해줄 거예요. 하여튼 이걸 기다리는 동안 얘기를 해보자면, 갑자기 겟레디 위드미를 하겠다면서 이렇게 푸념을 늘어놓는 이유는 제 스스로도 걱정이 진짜 많이 되고 하긴 하는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유튜브 속 세상에는 또 엄청나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저도 뭐 그 와중에 한 명의 또 지나가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긴 한데, 저 같은 사람도 있다 이런 거를 좀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27살에 알바를 하는 나도 있다. 저는 저를 좀 믿고 기다려줘 보려고요. 너무 조급한 마음 갖지 않기로 했어요. 사실 사는 게 사는 게 내 인생은 진짜 나만 알지, 남들이 대신 살아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라고 해도 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게 아닐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 저의 생각입니다. 자, 다 됐네요. 이걸로 요새는 이렇게 기본적으로 그냥 살짝 볼륨만 넣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앞머리 살짝 갈라지긴 했는데, 이런 거는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자, 됐습니다. 앞머리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앞머리 겨울에는 특히 바람이 진짜 많이 날리잖아요. 그래서 막 갈라지고 이러니까 이럴 때는 또 더더욱 스프레이를 뿌려주면 좋아요. 오늘도 스프레이를 한번 뿌려볼게요. 가운데 먼저 한번씩 뿌려서 테스트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면 머리에 막 이상하게 뭉쳐서 날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고 재빠르게 이렇게 앞으로 뭉쳤던 앞머리를 살짝 풀어줍니다. 좀 많이 뿌린 것 같긴 한데, 근데 어차피 금세 날라가거든요. 금세 날라가고 이렇게 갈래갈래 줬던 것들은 다 나중에 조금 풀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괜찮아요. 짠, 여러분, 저는 준비를 다 마쳤고요. 이제 시간이 없어요. 이제 빨리 가야 돼요. 저는 오늘 준비를 다 마치고 이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 뭔가 만족하는 삶을 사시기를 응원할게요. 저도 응원하고 여러분들도 응원하고. 자, 그러면 저는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이바이.